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복수 좀 하시죠.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처분손익,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개법, 생산량비례법. 이거 이제 다섯 개인데, 요거는 이제 세 개로 줄이면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그죠? 그 체감잔액법에는 또세개 있죠, 그죠? 이정연, 아시겠죠? 이정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수선비 관계 했죠, 그죠? 수선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자산 처리하고, 그걸 뭐라 했습니까? 자본적 지출.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거는 수익적 지출, 그죠?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것을 말하면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오류가 미치는 영향.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게 미치는 영향. 그게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그럼 오늘은 이제 취득 원가 쪽입니다. 그죠? 우리 바로 취득 원가. 예. 예, 취득했을 때 바로 그 취득 원가죠, 그죠? 여기에 비용을 더해준다 그랬죠. 보유 시에 자본적 감가상각비 계산,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 알아보고, 수리했을 때 수선비, 그죠? 뭐 수리비, 수선비, 수선유지비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처분손익 요렇게, 그죠? 했죠. 그리고 수선비. 예, 요거 두 개는 계산 문제고, 예, 주로 그죠? 요거 두 개는 이론 문제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죠? 예. 자, 이제 오늘은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취득 원가. 그 취득 원가는 뭐죠? 취득할 때 원가잖아, 그죠? 자, 교재는 앞으로 돌아오세요. 예, 우리 교재. 예, 오늘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204쪽에 있네, 그죠? 아래쪽에 있어요. 예, 204페이지입니다. 204쪽에 취득 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다. 그죠? 취득원가라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취득 시점에, 취득 시점 가격을 말하죠. 그죠? 그 대가, 현금을 지불한 대가. 그럼, 거기에는, 예, 구입가격과, 직접 관련 원가와, 예, 보면 복구원가, 차입원가 이런 게 있다. 그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취득 시에 소요된 원가인데, 예, 요게, 요 부분은, 이따 제가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206쪽은 한가 볼게요. 206쪽부터 먼저 보세요. 예, 취득 원가의 결정 나오죠, 그죠? 요 부분에서, 예, 자, 취득 원가는 살때 원가인데, 그럼 요, 이제 우리가 뭘 알아보느냐, 이거죠. 자, 쉽게 말해, 좀 별난 취득. 좀 특별한 취득 있잖아, 그죠? 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은 좀 특별하게, 좀 별나게 취득하는 거. 특별한 취득. 요거죠. 취득인 경우. 그러면은 좀 특별한 경우에 취득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 뭐, 막, 예. 일괄 취득. 두 번째, 뭐, 재건축 취득. 세 번째, 교환. 이세 가지가 뭐 대표적인 취득.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예, 등등 이래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일괄 취득이 뭐냐? 이럴 때 취득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기계가 있다. 그죠? B라는 기계가 있다. C라는 기계가 있다. 이래 있는데, 요 A 기계가 원가가 얼마짜리냐 하면은 500원짜리입니다. 요거는 200원짜리고, 요거는 300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요런 기계를 내가 취득하는데, 요걸 몽땅 취득했다 이거죠. 몽땅. 요걸
몽땅 치려서 합계 금액이 얼마죠? 1,000원이잖아, 그죠? 요걸 몽땅 취득하다 보니까 요걸 일괄 취득, 일괄 몽땅이란 말이야, 몽땅. 한목에 취득하니까 좀 깎겠죠? 700원 주고 샀다, 이겁니다. 요거 세 개를 사면서 700원에 샀다? 그럼 A 기계는 500원 주고 산게 아니잖아. 그죠? 1,000원 주고 샀다면 500원이 맞는데, 이거 700원 주고 샀으면은 요거는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요거. 요래 배분해 주는 거. 그럼 A 기계의 지도가 얼마고 이거 물어보죠, 그죠? B의 지도가 얼마고 C의 지도가 얼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회계 원리가 자체가 별거 아닌데 뭐 여러분들 괜히 겁먹었잖아, 그죠? 괜히 뭐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제 막상 마음 잡고 해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죠?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해 못할 부분 하나도 없잖아, 그죠?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얘는 머리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뭐 1등을 했든 꼴찌를 했든 아무 관계 없다. 알겠죠? 자, 보세요. 이거는 뭐 수학이 아니고 그냥 산수. 자, 보세요. 그러면은 A는 얼마짜릴까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첫째 한번 해요. 요렇게. 비율. 1000과 700 비율은 70%잖아. 그 요것도 70%다, 그죠? 요것도 70%다, 그죠? 70%. 이런 식으로. 예. 57이 30. 27이 14. 37이 20. 알겠죠, 그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요래도 되고, 만약에 세로를 한다면은, 요거 대 요걸 몇 프로죠? 30%죠, 그죠? 요것도 30%, 7, 3, 20 하면 20, 210 나오잖아. 똑같네? 또 대각선으로, 요거, 요거 대각선 같다.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요 나누면 요거 나오죠. 그, 우리가, 네개 중에서 세 개를 알고, 한 개를 찾을 때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나 이러면은, 환산 가격이라 이러거든요. 비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대 얼마는, 1000대 요거 그대로 할게요. 700이다. 요거 얼마고, 물어보자. 그거 하는 방법, 요거 대 요거 비율이 70%는 요 70%다 하면 210원이잖아, 그죠? 요래도 되고, 요거 대 요거만 30%잖아, 그죠? 요거 30% 하면 210원 나오잖아. 반대로 곱하고, 37이 21 나누기 1000 하면 요거 나오잖아. 210. 알겠죠, 그죠? 그러니 가로, 세로, 대각선이 같다 이겁니다. 비율이 하는 방법이 이거 어느 거 해도 관계없습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요래 하는 게 뭐라 한다? 일괄 취득의 배부이라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네, 그죠? 일괄 취득. 예. 그럼, 우리 일괄 취득 자산에서, 그거 보면은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뭐, 그거는 이따 나중에 연습문제 가서 풀어볼 테니까. 일단 이해는 하시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그죠? 요, 재건축 부분은 207쪽에 나와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206쪽하고 207쪽하고, 여기 사이에 나와 있는데, 206하고 207쪽에, 요 부분은, 네. 자, 보세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뭐죠? 다시 짓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다. 이 말이잖아요. 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죠. 요게 재건축이다. 그죠? 요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다. 똑같은 모양이 왜두 개를 그렸느냐? 요두 가지 경우가 시험에 나와요. 뭐냐 하면은 요거는 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하고, 요거는 취득 후에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 그냥 땅만 그러면 샀다가 여기다가 건물 새로 짓는다. 이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요거 나와요. 항상 나오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용하고 있던, 내가 말한 우리 현재 우리 건물, 우리 회사 사옥을 철거하는 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철거하고 이 자리에서 새로 짓는 거. 하나는 우리 사옥을 이전한다 이 생각하면 돼. 이전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헌건물이 하나 있더라. 헌건물이 있는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사옥을 건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런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외지 가서 그죠, 땅이잖아, 건물 쓰면 대지, 대지를 사고 거기다 건물 올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즉 빈 땅만 있는 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고, 나오는 경우 두 가지 알아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 어떤 돈이 들어갔습니까? 철거비용 들어갔잖아. 그죠? 요건 철거비용 들어갔네. 있던 건물 철거하니까, 그죠? 철거비용 들어갔겠죠.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건물에 잔존가치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계산을 또 이어줘야 되잖아. 잔존가치 남아있으면.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안 나오니까. 알겠죠?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철거할 때 철거비용 들어갔잖아. 요거 철거할 철거비용 들어가죠? 그런데 요거는 사와서니까 취득 시에 비용도 들어갔잖아. 비용과 원가는 같이 쓰인다 그랬습니다. 취득 원가, 취득 비용. 여러분들 이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취득할 때 돈 들어갔죠? 취득 비용, 그죠? 요거 샀잖아. 샀을 때 돈 들어갔을 거고, 철거 들어갔. 이거는 사용하던 거 보니까 살 때, 옛날에 사놨으니까, 이번에 돈이 안 들어갔죠? 철거비용만 들어간 거, 요거는 두 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요거.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 건물, 내가 사용하던 건물 철거할 때, 요거는 그냥 비용 처리해라. 사용, 비용, 용용이 같네. 이해하시겠죠? 요령. 사용 말이 나오거들랑 철거비용 뭐로 한다? 비용 처리한다. 취득했다, 그죠? 취득해서 철거했는데, 취득은 뭐죠? 건물과 토지를 샀잖아. 그죠? 건물과 토지를 샀죠? 취득, 건물과, 요 헌건물이지만 하여튼 건물과 토지를 샀잖아. 그죠? 샀는데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남는 게 뭐 남습니까? 토지만 남죠. 토지만 남아있는데, 토지는 자산계정입니다. 그죠? 거기에 취득 시에 들어간 요게 철거비용 들어갔으니까, 취득비용은 뭐로 처리한다? 자산 처리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요거는 뭐로 처리한다? 토지로 취득해버린다. 토지라는 뭐 자산 처리해버렸다. 요거는 뭐 비용. 수익적 지출. 요거는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했으니까. 요거는 비용 처리했으니까 수익적 지출이고,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다. 오. 취득하면은 그 취득 비용과 철거 비용은 토지로 처리하고, 사용하던 건물은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새로 지을 때 요 돈, 당연히 어디 들어가죠? 건물에 들어가죠? 건물에 들어가는데, 아직 짓고 있다면은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걸 가자 건설 가계정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말 안 쓰고 건설 중인 자산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건물 지금 짓고 있다, 그죠? 짓고 있다. 미완성이죠. 요 건물은 10억짜리다. 그러면 건물 장부에 적을 때는 10억 요리 적겠죠, 그죠? 요거 지금까지 들어갔는 비용이 한 6억 들어갔다. 미완성이죠. 건물 하면 안 되죠? 요걸 뭐라 부른다? 건설 중인 자산이랍니다.
이것도 물론 자산 계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요거는 매년 감가상각 하지만은 이거는 감가상각 안 하죠. 아직 건물 완공되어 있으니까. 그 여기 완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금액이 요리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부터 감가상각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건설 중이라 하면은 건설 중인 자산 얼마고 물어볼 거고, 완공되었다면 건물 얼마고 들어갑니다. 그 여기에 들어간 돈, 여기에 들어간 돈은 뭐로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건물로 처리하고, 요거는 뭐로 처리하고, 토지로 처리하고, 요때는 뭐로 비용 처리하고, 요걸 구분해서 아시면 됩니다. 다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은 비용 처리하지만은, 취득할 때 철거 비용이나 취득 비용을 뭐로 처리한다? 토지, 왜?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지만 건물을 철거해 버렸으니까 남는 게 토지만 남잖아, 그죠? 토지인데 요 철거 비용은 취득 원가의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요거는 뭐로 처리하고, 건물, 알았죠? 건물, 물론 또 열애해도 된다, 그죠? 문제에서 짓고 있다 하면 건설 중인 자산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그럼 요거는 건물, 여기 들어간 거는 건물, 알겠죠? 요거는 비용, 요거는 토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내용들이 206쪽과 207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내용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따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재건축 알았다. 그죠? 예. 그럼 요거 하나, 그 예제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207쪽을 한번 보세요. 207쪽의 예제 문제. 한국의 회사가 공장 부지로 10만 원을 주고 토지를 구입했다. 공장 부지. 토지에 있던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완공했다. 발생한 원가 다음 같다. 토지와 건물의 원가는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예. 여기에 우리가 토지에 들어가는 돈하고 건물에 들어간 돈하고 이게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거 보니까 잠 다시 보세요. 공장 부지로 10만원짜리 토지를 구입했네요. 그죠? 그러면 토지에 10만원. 그 토지에도 그걸 철거했습니다. 그죠? 예. 이걸 내가 지금 사와서 철거했잖아. 그러면 뭐죠? 좀 비용 떨어야 되겠죠? 자, 아래 보세요. 구건물 철거비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니죠. 사와서 철거했으니까. 이 전부 다 뭘 처리해야 된다? 자산 처리해야 되잖아. 철거비용은 토지 원가. 건축 설계비는 건물 가야 되겠죠, 그죠? 토지 구입 계약 및 소유권 조사 비용, 토지. 건설 원가는 건물. 그거 보면은, 구건물 철거할 때, 거기에 이제 옛날 건물이 있는데, 그 철거할 때 뭐, 고철 같은 게 있잖아, 고철. 그거는 반대로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잖아, 고철 같은 거는, 그죠? 그거는 토지에서 빼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 보면은 구건물 철거로 발생한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그랬죠. 요거는 토지에서 마이너스. 그러면은 건물에 들어갔던 얼마? 475. 그죠? 요건 얼마? 11만원. 토지 원가에는 11만원이고, 건물에는 47만 5천원 들어간다. 요렇게 딱 구분하면 됩니다. 됐죠? 그 시험 문제에 토지 얼마고 묻기도 하고, 건물 얼마고 묻기도 합니다. 요거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다. 재건축은 이해하셨다. 됐죠? 예. 다음에, 이번에는 교환입니다. 자, 잠깐 한번 볼게요. 교환, 요 부분, 교환은 211쪽에 나오네, 그죠? 211쪽에 아래 9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일괄 지득, 다음에 재건축, 그리고 교환, 요거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자주 나옵니다. 네. 아셨죠? 자, 교환이 뭐 어떤 거냐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A라는 자산과 기계와 B 기계를 서로 교환한다. 주고받았다. 그죠? 교환. 이 교환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고 파는 겁니다. 예, 물물 교환은, 그죠? 예,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용하던 기계를 너무 이제 좀 오래되니까, 헌기계니까 능률이 안 올리니까, 그걸 주고 새 기계를 사오는 겁니다. 결국은 갓 기계를 파는 거죠. 팔고 새 건물 사왔는 거잖아. 그죠? 그걸 우리는 여기서는 교환이라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런 그 웃돈 주고 받아야 되죠. 내가 헌기계는 값이 떨어지니까 웃돈 줘야 되겠죠. 그죠? 내끼 만약 좋은 거라면은 웃돈 받아야 되겠죠. 막 이런 경우 있다. 자, 보세요. A 기계와 B 있는데 A 기계의 장부상 금액은 100원짜리고 요게 지금 시가가 120원이랍니다. B 기계의 장부는 요거는 110원짜리고 이게 지금 장부가 115원이다. 맞네, 그죠? 이렇게. 이걸 웃돈 없이 주고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 웃돈 없습니다. 요거 주고 요거 받았습니다. 요걸 주고 요걸 받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장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치도원가 하고 있잖아, 그죠? 치도원가. 그럼 여기에 장부에다가 기록할 내가 얼마 주고 샀나? 자, 얼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는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상식, 상식. 공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든 게. 그게 회계 원리는 쉽다, 이거, 결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자,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는데, 치도원 얼마, 자, 우리네 생각할 때, 이거는 팔고 이거 사왔잖아. 그죠? 요걸 팔고 샀는데, 장부를 보니까 이두 가지네? 이거 왜? 잘못 적어놨네, 그죠? 장부가 아니고, 하나는 뭐죠? 시가 해야지. 이거 두 금액이 다르잖아. 어느 걸 해야 되죠? 이거 하는 게 맞겠다, 그죠? 그죠? 이거는 팔았으니까, 이거는 팔았으니까, 이 B기계의 치료 이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 법에서는 정해놨습니다.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하라. 이걸로. 내 걸로 해. 내 걸로. 왜? 이건 이 사람 상대편은 못 믿겠다. 이거죠. 이 금액들은. 내 장부상금에 이게 정확한 거니까. 이걸로 지도가 정해라. 이겁니다. 이걸로. 이걸로 하지 말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공정가치가 명백하다. 또 보다 명백하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 말은 이게 믿을 수 있다. 이거죠.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로 하는데, 그럼 이거 둘 중에 어느 거할 거냐, 이거죠. 응?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하도록 문제가 주어져요, 여기서. 좀 말이 어렵습니다. 요렇게 말이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국제 기준에서 이제 말이 나온 건데,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이 단서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 요 말이 뭐냐? 손익이면 손익. 이익을 인식한다, 이런 말이고, 요거는 이익을 인식 안 한다, 이겁니다. 요거는 이익을, 쉽게 말해, 요거는 사고 파는 걸로 보고, 요거는 단순 문물교환으로 보겠다, 이거죠. 요거는 매매로 보는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교환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냥 두개 있잖아, 그죠? 이렇게 서로 맞교환인 거죠. 이렇게 서로 맞교환인 걸로 보는 거고, 이건 이익이 없잖아, 그죠? 이익이 생길 수가 없잖아. 요거 100원짜리 100원짜리 똑같이 교환했는데 이익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팔고 샀다 이래 보는 겁니다. 요거 팔고 요거 샀다. 이거는 같은 물건이지만 이런 거죠. 분필 지우개. 이거하고 이거 교환. 이거 팔고 샀다. 이걸 옛날에는 우리는 과거에는 서로 간에 말하면은 이종자산이다, 동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종. 즉 말해서 같은 종류잖아, 그죠? 이거에 같은 종. 동종. 동종자산의 교환은 이거는 그냥 물물교환, 이익을 인식 안 하고 요거는 서로 다르잖아. 이종자산. 이거 서로 다르죠, 그죠? 이 다른 자산끼리 요를 교환하는 손익을 인식하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의 기준에서는 요걸 말 통일해가지고 요래 파는 상업적 실질, 아, 요게 뭐라? 이익? 간단히 생각하세요. 손익인데 이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 이 말이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는 단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실질이 있다고 본다 하면은 이익을 인식한다는 거는 요걸 합니다. 시가로. 이익을 인식 안 한다 하면은 요거는 뭐라 하냐? 장부로 합니다. 장부. 구분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시가 요건 누구 시가? 내거 요건 내 거잖아.
이건 니 거죠, 니 거. 말이 좀 이상하지만 뭐 쉽게 우리 공부합시다. 내 거. 아, 그래서 있다 하면은 뭐내 것일까가 지득원가고, 없다 하면은 뭐내거 장부가 지득원가 된다, 그죠? 알겠죠, 그죠? 이렇게 없다 하거들랑 내거 장부, 있다 하거들랑 내거 시가를 지득원가 한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익 있다 그랬잖아. 응? 요건 이익 있다 그랬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자.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내거 시가인데, 그죠? 내거 시가는 지는 거 얼마? 120원이잖아. 있다 그랬으니까 뭐가 있다? 이익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익은 얼마고? 이익은 얼마고? 100원짜리가 120원 됐다 보니까 이익 얼마? 20원이다. 이게 답이고. 내거 장부로 한다 그러면은 요거잖아. 100원. 아, 요거는 100원이다. 그죠? 100원. 이건 이익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익이 없죠. 이건 이익이 없다, 그죠? 안 물어보겠죠? 문제에서. 다시. 실질이 있다 하면은, 시동가 뭐고, 내것 시가. 그때 있다 그래서 이익 얼마고 물어볼 수 있잖아. 실질이 없다 하면 내것 장부로 하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이익은 안 물어보죠. 예, 장부니까 100원.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자, 취득원가를 물을 때는, 실질이 있다 하면은 뭐, 내것 시가. 없다 하면은 뭐, 내꺼 장부, 여기 지득원가다. 그럼 이익이 있을 때, 요 이익이 있다, 그죠? 이익은 요거 차이가 이익이다. 장부와 시가 뭐다? 이익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예, 뭐냐 하면은, 내가 웃돈 줬다. 여기서 만약에 교환하면서 현금을 10원 줬다. 그럼 요게 사업이 있다 그랬으면 내꺼 시가 100원이, 120원이지만은, 웃돈 10원 줬어요. 그 대가 줬어요. 결국은 지금 얼마? 130원 돼야 되지. 그죠? 내거 장부 하면은 100원에다가 요것도 더 해야 되면 110원 돼야 되잖아. 그렇죠? 110원. 예,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취득원가를 물어보는데 사업실질이 있다 하면은 내거 시가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간혹 요, 내거 시가가 없는 경우가 있다. 요게,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요게 없으면은 그때는 요걸 합니다. 니거 시가. 알겠죠? 예,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취득 원가를 계산하는데 상업적 실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 하고? 내거 시가. 내거 시가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뭐? 니거 시가. 됐죠? 그럼 이때 내 거라 하는 뭐죠? 뭐죠? 제공한 자산. 이거는 제공받은 자산. 알겠죠? 그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요거는 내가 A한테, A 걸 B한테 줬잖아. 이거는 제공한 자산. 제공한 자산이고, 요거는 뭐죠? 제공받은 자산. 이걸 제가 쉽게 내 거, 니 거라 표현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내 거는 줬잖아. 제공한 자산이고, 니 거는 받아서 왔으니까 취득한 자산. 뭐, 제공받은 자산보다 취득한 자산 할게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취득한 자산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저기 나와 있는 교환입니다. 그럼 취득은 끝났죠? 그죠? 핵심. 일괄 취득도 이해했고, 재건축도 이해했고, 교환도 이해했다, 그죠? 교환이고 문제 하나 볼까요? 예. 212쪽에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212쪽에 11번이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하던 승용차, 원가, 취득원가는 3,100만 원이고, 강간 후에 900만 원이다, 공제세는 2,500만 원짜리 주고, 신년 승용차 3,000원짜리와 교환하면서 차액 1,500만 원 현금 지급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회계 처리에 묻고 있죠. 그럼 이거는 내 거, 니 거. 저는 이제 쉽게 할게요. 내 거와 니 거. 이것으로 교환한다, 그죠? 교환 문제죠. 그러면 이제 교환 문제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아하, 장부와 시가 주어진다, 그죠?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죠?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장부 시가 나왔다. 주어지는 거. 자, 문제.
사용하다 쓰면서 내 거잖아, 그죠? 내 거에 장부는 얼마죠? 3,100만 주고 샀지만은 가치 감소분은 빼야 되겠죠? 그럼 결국 장부는 얼마? 2,200만 원이죠. 이 공정 가치는 얼마죠? 2,500만 원이잖아. 시가. 신형 자동차 공정 가치는 3,000만 원이네, 그죠? 요건 없다. 안 주어졌고. 이 차익이 있는데 우리가 차익을 인정했죠, 그죠? 차익을 인정해서 이거와 이거 차익을 인정해서 요 차익이 내가 부족하잖아. 현금 얼마 줬다? 500만 줬다 그랬죠. 요거 주고 요거 받아 완 거죠. 그죠? 그럼 이때 물어보는 것이 문제가 취득원가 얼마고? 이거 물어보잖아. 취득원가. 문제가 뭐죠? 상업실질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아, 있다 했습니다. 있다.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있으면 뭐죠? 내거 시가가 지도원가다. 내거 시가 요거잖아. 맞죠? 시가인데 현금이 또 줬으니까 다음 얼마? 3천만 원. 지도원가. 실질이 없다 그랬으면 요거 2,200만 원. 내거 장부에다가 요거도 하면 2,700만 원 되겠죠. 그죠? 자, 있다 그랬으니 그러면 이익, 처분 이익도 있겠죠? 이익, 얼마? 이익은 요거 차이. 장부와 시가의 차익이다. 2,200만 원짜리 2,500만 원에 대해서 이 300만 원 올랐죠? 이렇게. 우리 교재 보면은 그게 분계를 해놨죠, 그죠? 이래 분계로 접근하는 거는 우리가 북이고, 주관식 접근 방법이고, 저는 지금 분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죠?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했습니다. 이게 객관식 바로 접근하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라고 했잖아. 객관식으로 바로 답을 찾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은 다른 분들은 이래 강의해요. 분계식으로 이렇게. 응? 분계식으로 강의하고 저는 이래 강의하는데 헷갈리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들으면은. 그래서 어느 한 곳을 택했으면 그 사람 강의 쭉 들어보세요. 알겠죠? 꼭제 강의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누굴 강의 시작했으면 그 강의를 들으셔야 되지 왔다 갔다 하시면은 오히려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한테 손해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12번 문제는 뭐죠? 똑같은 문제인데 12번은 상업적 실질이 없다, 그 차이점밖에 없잖아. 그죠? 없다 하는 거. 그럼 이거는 끝났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없으면 뭐죠? 요거잖아. 장부. 현금이니까 2,700만 원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예. 예,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